개념 나이스 토크쇼 캐스터. 요새 보니까 봄꽃이 진짜 많이 피었죠. 어, 어, 맞아요. 내가 오늘 방송국 차 타고 오는데 막 네. 차 세우고 나 내려가지고 잠깐 산책하고 싶을 정도로 길가에 보니까 정말 봄꽃이 만발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난 좀 이상해. 사실 원래 봄에 되면 충곤증이 와서 네. 입맛이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네. 나는 왜 이렇게 요새 입맛이 막 그런 게 있잖아. 부작용이라고도 있잖아. 그리고 뭐 워낙 360도 입맛이 요새 좋으시니까. 그렇죠. 먹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사실. 네. 그래가지고 난 사실 좀 너무 살찔 것 같아서 걱정되는데 네. 우리 캐스터 식구들은 우리 봄철 별미 좀 뭐 없어요? 아우, 먹고 싶은 거? 또 저희가 그래갖고 오늘 우리 강장님의 네. 입맛을 더 돋궈주기 위해서 네.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캐스터의 귀요미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는 쭈꾸미고요. 뭐예요?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쭈꾸미. 그 이런 말 있잖아요. 연기 많이 했어. 아, 이런 말 있잖아요. 멍게에서 말미잘 여기잖아요. 쭈꾸미 멍게네. 야. 참고로 쭈꾸미 아니고 주꾸미가 네. 표준 발음법이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사실 봄이니까 좀 상큼하게 네. 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번 해봤는데 마음에 네. 드세요? 저는 조금 별로였어요. 아, 저는 합격. 합격? 네, 웃겼어요. 그럼 한번 해봐요. 다행입니다. 아, 멍게는 멍게. 아니, 오늘 분위기가 왜 이래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빨리 이제 본론으로 좀 시작을 그래요. 해볼까요? 네. 봄철 별미 뭐 있어요? 봄철 별미 말씀드린 것처럼 쭈꾸미랑 이런 말 있잖아요. 봄에는 쭈꾸미, 가을에는 낙지. 들어보셨어요? 그런 얘기? 듣네요, 아니죠. 항상 뭐 맛있는 거 먹으니까. 뭐 봄이고. 44차 쭈꾸미도 먹고, 낙지도 먹고, 낙지도 먹고. 그러니까. 근데 제철 음식만큼 맛있는 음식이 없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 쭈꾸미가 산란기가 3월에선 5월 사이가 산란기에서 요즘 가장 맛있을 맞아, 텐데 알이 그냥 아주 그냥 차 있어가지고 네. 요즘 먹으면 그렇게 맛있어요. 그래요. 그 쭈꾸미 약간 살짝 데쳐가지고 초코치장에 네. 딱 찍어 먹으면 또 중간에 이렇게 먹을 때 왜 알이 탁탁 튀잖아요. 맞아요. 아, 너무 맛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근데 쭈꾸미가 풍기 네. 현상이에요. 어, 맞아요. 어. 그래요? 어, 진짜 금값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뭐 73% 정도 폭등했다고요, 가격이. 그러니까 요즘에 네. 쭈꾸미 드셔보신 분 계세요, 최근에? 저 먹어봤어요. 저도 먹어봤어요. 오, 역시 돈 잘 버는 저는 가난한 쭈꾸미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많이 올랐구나. 네. 그 정도로 인기도 많고 오, 참 네. 많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데 근데 이 쭈꾸미가 맛도 맛이지만 네. 건강에도 그렇게 좋아요. 쭈꾸미가 그 타우린 성분이 네. 많이 함유가 돼 있는데 이 타우린이 어디에 좋냐면 간 해독 작용하는데 진짜 좋은 성분이거든요. 어, 근데 주꾸미가 100g당 타우린이 1600mg 정도 들어있고 이게 낙지보다는 두 배나 많고요. 네. 그리고 문어나 오징어보다 한 3배에서 5배 정도 타우린 함유량이 더 많다고. 그 라인에선 최고네요. 최고입니다. 네. 네. 이 타우린도 피로회복에 좋은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제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중성지방을 낮춰줘서 동맥경화 위험을 줄여준다고 해요. 게다가 주꾸미가 굉장히 고마운 게 칼로리가 낮아요. 네, 또 100g당 47kcal. 그러니까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인기가 많죠. 저희 요즘 다이어트 물 올랐는데. 아니, 나는 누가 물이 올랐어? 아직 아무도 안 한 것 같은데. 난 쭈꾸미 그냥 그렇게 막 먹었는데 쭈꾸미가 그렇게 몸에 좋은지 나 처음 알았는데. 그러니까. 또 다이어트 식품이라 그러니까 나 또 확 더 땡기네요. 아, 오늘 끝나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난 왜 쭈꾸미 사러 가봤었는데 네. 나는 이렇게 쭈꾸미 살 때 아줌마가 그냥 주는 대로 받는데 쭈꾸미 고르는 방법도 좀 있어요? 그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고요. 물론 좋은 거 추천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제가 정확한 정보를 좀 드리면 일단 살아있어야 신선하겠죠. 그건 나도 알겠다. 네, 살아있죠. 그렇죠? 그리고 살이 좀 통통하고 미끌거리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럼 만져봐야 돼요? 뭐 이게 봐도 육안으로 약간 미끌거리는 애들은 약간 반짝반짝하고 하겠죠.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눈알이 톡 튀어나와 있어야지. 밖으로 빠진 거 말고 이게 약간 개구리 눈이라고 이제 살짝 나온 눈처럼 톡 튀어나와 있는 게 좀 신선한 거고 그렇구나. 그리고 흙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빨판 같은 게 있죠. 덩그란 거 다리에 고개 아주 선명한 거 정확하고 뚜렷한 거 요게 신선한 주꾸미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나 잘 모르겠는데 쏙 들어오는 게 그러니까 다리를 보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 강정님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해요. 주꾸미 야하게 느껴져요. 강정님이 다리를 잘 보셔. 감사합니다. 그래요. 알겠어. 주꾸미를 고르는 건 다리를 잘 보라는 얘기인데 주꾸미 요리도 되게 다양하죠.
그렇죠. 어떻게 해 먹는 게 맛있어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물에 살짝 데쳐서 네. 숙회로 초고추장에 딱 찍어 먹으면 고 담백한 맛. 그쵸. 그리고 또 졸여 먹고 또 볶아 먹고 이렇게 많이 먹잖아요. 숯불에 구워도 맛있어. 네. 구워 먹어도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낙지보다 연하기 때문에 연포탕 느낌으로 샵샵. 네. 네, 살짝 주꾸미 샵샵 외모가 좋죠. 채소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주꾸미 얘기만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멍게 바다 봄바다 내음을 가득 몰고 온 이 멍게 멍게 드셔보셨나요 최근에? 최근에 안 먹어. 최근에는 안 먹어. 얼마 전에 먹었어. 나는 몇 년 전에 내가 통영에 봄에 한번 갔었어요. 근데 통영에 멍게 진짜 많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너무 온 곳이 네. 멍게꽃이라는 말이 많을 정도로 멍게꽃이야? 아, 이렇게 멍게가 꽃밭을 이루듯이 꽉 차 있다고요? 그러니까 봄에 멍게가 진짜 많은데 그래서 굉장히 막 그 멍게가 다양한 멍게가 굉장히 통영에 많더라고요. 맞아요. 멍게가 보통 2월 말부터 수확을 시작하는데요. 네. 4월부터 살이 차오르기 시작해서 5월 멍게가 가장 맛있다고 해요. 4월에 먹었는데 아쉽다. 조금 더 이따 먹어야 돼요. 아쉬워요. 근데 이 멍게에도 종류가 여러 개인 거 혹시 알고 계세요? 한 가지인 줄 알아요. 멍게는 그 빨간 거 이렇게 하나 아니에요? 저희가 보통 멍게는 한 가지잖아요.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네. 준비를 해봤어요. 그렇죠. 맨 앞에 있는 저게 멍게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그래요, 많이 거. 먹는 멍게인데 맞아. 이게 바로 꽃멍게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되게 꽃 같다고 네. 이름 예쁘네요. 네. 꽃멍게. 굉장히 좋아하네요. 저 향기도 되게 좋아요, 저게. 향기도 맞아요. 그렇죠. 이게 비타민C가 많아서 네. 피부 미용에 좋대요. 피부 미용. 그래서 왜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동안이 되는 최고의 비법 중에 그 식재료 중에 가장 좋은 게 멍게다. 진짜. 동안의 비법은 멍게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또 많이 먹어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네, 요 동안에 불러오는 꽃멍게. 근데 이게 양식이 가능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게 이 꽃멍게가 되는 거고 네. 아까 말씀하셨던 통영에서 꽃멍게 70%가 나오세요. 우리나라 생산량에 네. 그 제가 며칠 전에 먹은 것도 통영 걸로 네 그렇죠 통영에서 양식한 네. 꽃멍게가 맞을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보이는 게 바로 요거 나 저렇게 짜잔. 생긴 멍게는 처음 봐요 돌멍게 약간 돌같이 생겼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겉에가 돌같이 생겼지만 사실 식감은 이게 더 부드럽대요 꽃멍게보다 네 그리고 돌멍게 같은 경우에는 양식이 안 되기 때문에 온리 자연산 조금 값이 좀 나가겠네요. 조금 비쌀 수 있어요. 저도 못 먹어봤는데. 못 먹어본 거구나. 네. 그렇죠, 그렇죠. 저 꽃멍게만 주장차용씨나 네. 미아장천 양식 가능한 꽃멍게만 먹게 되는데 네. 돌멍게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풍부하기 때문에 뇌졸중을 예방해주고 당뇨에도 좋대요. 그렇군요. 네.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건 정말 이상하게 타이 생겼어요. 아니 원래 멍게가 되게 울퉁불퉁한데 이건 되게 곱네요, 멍게가. 무슨 물고기처럼 생긴 것 같기도 네. 하지만 비단멍게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름을, 비단멍게라고 그래요? 네. 잘 지었다. 이름을 정말 잘 지었네요. 근데 그쵸, 어떻게 보면 그쵸. 되게 단순하게 지은 게 약간 꽃 같고 돌 네. 같고 비단 같고. 네. 이 비단멍게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해서 네. 피부 재생 효과가 좋대요. 최근에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피부 치료 개선제보다 아토피에 더 좋다고 알려져서 요즘에는 이게 화장품 에센스로 나온대요. 바르면 뭐 아토피나 여드름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신기하다. 이게 피부도 네. 비단결 같이 곱게 만들어준다. 멍게가 멍게가 그렇게 효능이 많은지 처음 알았는데. 저도요. 근데 나 갑자기 막 멍게 얘기하니까 너무 갑자기 막 입맛이 확 당기는 게 있어요. 뭔가 알겠어요? 멍게 비빔밥. 맛있겠다. 그 왜 멍게 비빔밥이 내 통영 가니까 통영 쪽에 그 제철 네. 음식이고 또 그 향토 음식이잖아요. 네, 네, 근데 멍게 그거는 이제 한 달 동안 한 일주일 정도 숙성시킨 네. 멍게를 흰쌀, 따끈한 흰쌀에다가 네. 별거 할 필요 없어요. 멍게 딱 넣고 거기다가 이제 깨소금, 참기름 탁 넣어가지고 쫙 들여가지고 딱 먹으면 아니 지금 스튜디오에 네. 이미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냄새가. 상상을 너무 현실적으로 했나 봐. 저 약간 좀 아까 진짜 음식 생각하면서 닭살 돋긴 처음이었어요. 너무 배고픈 것 같고 우리 오늘 밥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또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뭐를요? 뭐를요? 자, 웨이터! 나와주세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던 봄 선물을 받은 것 같은데 자, 한 입씩 먹어보고 제가 그 맛을 음미해보는 거 너 입에 침이 너무 고여가지고 자, 서영 씨부터 한 입 표정 여러분 잘 아 빨리 드세요 그걸 들고 기다리잖아요 여기 바르는 요 이거 요 비빔밥 어때요? 너무 쫄깃쫄깃해 쫄깃쫄깃 부드러워 땡 재미없어 장난 아니야
맛있을게요. 아니, 그 방송 안 봤어요? 맛있으면? 저도 유라 씨 한 숟갈 푸짐하게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바다내는 소름다니 두꺼비와 네. 적절하게 고추장 양념이 적절하게 어울리는 게 네. 여기 안에는 봄과 바다가 네. 어우러졌어요. 막 뭔가 간이 해독이 돼. 갑자기 아 지금 먹기로 했는데 아직 삼키지 아니 한 숟갈 먹었는데 한 숟갈 먹었는데 피로 회복이 되고 입안에 지금 막 파도가 쳐요. 저기 윤세영 캐스터 미쳤어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멍게 비빔밥. 제가 개인적으로 차현주 캐스터를 한 4년 정도 봤잖아요. 네. 이렇게 행복한 표정은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표정이에요. 먹을 때. 네. 초코주장 좀 닦고.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그만 좀 드세요. 진짜 잘하잖아요. 아니, 그래, 수현 씨도 먹어봐. 이제 현주 씨 그만. 진짜 맛있어요. 아까 인상 캐스터 뭐 맛없다면서. 너무 많이 넣었다. 어때요? 먹어야지. 와, 일단 멍게가 야들야들한 게 야들야들해요? 바닷속에서 헤엄친 어떤 바다 물고기 같은 느낌과 물고기 같은 그 부드러운 느낌과 또 이 밥과 초고추장 조합이 조류 속에 말려들어가는 확 빠져드네. 가만히 있어봐요. 아까 세번 먹어 먹게 하면은 네. 좀 비린 듯한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저것도 한 입도 먹어보고 싶은데 그 멍게와 참기름의 고소함과 초고추장의 그 오묘한 조합이 네, 오묘한 조합이 그냥 입안에서 그냥 슥슥슥 어울려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좀 되게 식상하지만 갑자기 아 하면서 풀자 꺼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야 진짜 깜짝 놀랐어. 아니 그래도 같이 우리 방송하는데 한 입도 안 주고. 근데 먹어도 돼요? 크게 드세요. 어. 아이고 잘 먹네. 자 마표현. 당장에 실컷 드세요. 이거 진짜 맛있다. 맛있죠. 맛있다니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는데 멍게는 내가 일단 밥 먹고 나서 다 먹을 거예요. 네, 진짜 맛있다니까요. 멍게 오늘 진짜 테스타 녹화 이후에 가장 행복했던 방송인 것 같아요. 봄이라서 나는 너무 행복해요. 오늘 우리 봄철 네. 별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네. 쭈꾸미하고 네. 멍게 오늘 너무 셌어요, 그죠? 아, 지금 다들 입이 벌게요, 지금. 수현 씨가 먹으니까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막 그 봄철 음식 중에 난 멍게 비빔밥 또 아까 쭈꾸미 너무 맛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내가 오늘 제철 음식을 먹어서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제철 음식이 가장 영양분도 많고 싱싱하다 그래요. 그래서 제철 음식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데 네. 또 다른 뭐 별미 같은 거 좀 나 몇 개 더 소개 좀 시켜줘봐줘요. 있죠. 그런데 이번에도 바로 통영이랑 또 연관이 있는 음식이에요. 통영이 그럼 네. 바다랑 연관이 있나요? 네. 바다랑? 네, 그렇죠. 바다랑 연관이 있는데 이번에는 바다 플러스 산이에요. 바다와 산이 만났어요. 네. 네, 봄이 되면 바다로 돌아와서 통통하게 그 살이 오른 도다리랑 그리고 겨울을 견디고 솟아난 네. 새싹은요. 왜 인삼보다도 더 좋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향긋한 쑥이 네, 조화를 이룬 바로 도다리 쑥국이에요. 네, 봄철에 이 도다리 쑥국 세 그릇이면요. 네. 1년 내내 건강 걱정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영양가가 듬뿍듬뿍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뭐 이렇게 영양가도 맞지만 이렇게 맛도 굉장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가을엔 전어, 봄엔 도다리. 맞아, 맞아. 그리고 또 하나가 이상하게 좀 집 나간 며느리가 많은데 며느리가 빨리 돌아오게 하려면 도다리 쑥국을 끓여라. 아, 그 집 며느리 왜 맨날 집 나간대요? 아니, 맛있는 거 해주고 싶으니까 나갔다 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집 나갔을 땐 도다리 쑥국 끓이면 며느리가 빨리 오는 거. 가을에는 빨리 전어. 전어. 네. 이놈의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 죽겠네요. 네, 이 도다리 쑥국은요, 원래 이 쑥에다가 마른 네. 멸치나 조개를 넣어서 끓였는데요. 네. 우연치 않게 이 봄에 도다리를 딱 넣어서 끓여봤더니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유래가 했겠네요. 네, 그때 이후로 이렇게 지금의 도다리 쑥국까지 이르게 된 건데요. 그리고 여기서 쑥이 정말 중요해요. 쑥이 통영과 인근 섬에서 나오는 봄쑥은요, 잎도 네. 여린데다가 태풍을 맞고 자라기 때문에 향긋하니 생선의 비린내도 잡아주고요. 국물에 깊은 맛까지 더해준다고 합니다.
아, 오늘 통영을 한번 다시 가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난번 통영 가서는 멍게밖에 못 먹었는데 네. 도다리 쑥구 네. 이게 봄철에 사실 나는 거니까 네. 이때 또 못 먹으면 1년 기다려야 그쵸,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꼭 뭐 가서 현지에서 먹으면 좋긴 하지만 안 된다면 집에서 먹으면 돼요. 여기도 그럼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도다리 쑥국이 굉장히 생각보다 쉬워요. 된장 딱 풀고 네. 쑥 가득 넣고 네. 그다음에 마늘 살짝 넣고 도다리 넣으면 끝. 아 진짜 네. 간단하다. 게다가 뭐 도다리 쑥국 끓이는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네. 아주 간단하고 도다리 쑥국뿐만 아니라 그래요? 앞서 차현주 캐스터가 말한 것처럼 조개라든지 멸치 넣고 끓여도 충분히 맛을 낼 수 있다고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쑥이요 생명력도 무척이나 강하고요 네. 효능도 굉장하다고 하는데요. 왜 히로시마 원자폭탄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네. 다 이제 폐허가 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다시 살아난 게 바로 쑥이었다고. 그렇게 강해요? 네. 그 쑥이 쑥쑥 커서 이름이 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정말? 네. 네, 맞아요. 이름 되게 잘 지었네요. 네. 오늘 이름이 좀 다 괜찮네요. 아까 네. 멍게들부터 해가지고. 멍게 돌멩이까지.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이 쑥을요 만병 통치약이다라고 네. 해서요. 약으로도 많이 쓰고 식용으로도 많이 썼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무기질과 비타민의 함량이 무척이나 많기 때문에 여성 질환 그리고 산부인과 쪽 있잖아요. 냉증이라든지 또 생리불순에도 무척이나 좋고요. 해열이라든지 해독, 소염 작용에도 많은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이라고 불릴만한 것 같아요. 이야, 쑥도 그렇게 좋은 거군요. 그러네요. 근데 요새 해산물 중에 우리가 흔히 먹는 흔히 아는 해산물 말고 새로운 해산물이 요새 막 뜬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얼마 전에 네. 차승원 씨하고 유해진 씨가 나와서 하루에 3끼 이렇게 만들어 먹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 난 그런 프로 나도 나가겠더라고. 먹을 게 근데 진짜 그 프로그램 보면 함께 먹으면 또 함께 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서 나오면서 유행했던 게 바로 거북선하고 배말입니다. 조금 봤어요. 그 네. 유해진 씨랑 손호준 씨랑 막 열심히 하던 거. 네, 맞아요. 맞아요. 거북선 그러면 그 거북이 손 닮아서 거북선이에요? 저도 뭐 봤는데 거북이 손 같이 생겼어요. 거북이 손 약간 이렇게 좀 초록색의 거북이 손을 닮았어요. 그렇게 생겼어요. 네. 근데 또 맛은 그렇게 좋아요. 자, 이게 거북선은 말이죠. 파도가 세고 조류가 많은 이런 조하대 돌팀에서 자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성체가 되기까지 한 수십 년이 걸리기 때문에 무인도의 영양식이다 이렇게 불리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숙신산이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피로 해소와 간 기능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좋은 게 일단 먹는 방법 어려우면 싫잖아요. 우리가 또 그쵸, 그쵸. 간단하게 데쳐서 초고추장 하나면 근데 이 거북선을 그때 그 방송을 보고 많이 네. 이제 유명해진 식자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그 거북선의 판매량이 네.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인이 그러니까요. 네. 맞아요. 방송인이 진짜 대단하죠. 저도 맞아요. 근데 거북선 그전엔 몰랐거든요. 저는 인터넷 맞아요. 검색어 보고 알았어요. 거북손. 그래서 거북손이 갑자기 왜 인터넷에 올라오나 했는데 그만큼 많은 분들이 찾았던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 배말도 이 갯바위 위에서 서식을 하는데 이건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혈류량을 증가시켜주고요. 이에 따라서 근육 생성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정력을 또 이렇게 북돋아주는 그런 효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왜 정력 얘기 나오냐고. 왜 웃으시죠? 몸의 활기, 정력. 네. 자, 그리고 이것은 수현 씨가 그런 음식 많이 챙겨 먹어요. 저는 항상. 근육 때문에 근육 키우려고. 아니에요. 네네. 자, 그리고 이건 살만 떼서 뭐 국에 넣어도 되고 무쳐 먹어도 되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 먹을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요 거북손 같은 경우는요 스페인에서는 네. 최고의 음식재료로 평가를 받는다고 해요. 스페인에서도 먹는다고요? 네. 페르세베라고. 이 거북손의 이름을 딴 축제가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뭐 대단하죠? 아까 또 말했던 것처럼 조류가 무척 센 곳에서 네. 이게 그 채취를 할 수 있다 보니까 네네. 가격도 무척이나 세고요. 얼마인데요? 한 주먹 정도에 20만 원. 에? 뭐 이런데? 스테이크보다 더 비싸. 차라리 가야겠네요. 가서 통영 가서 다른 게 싸겠어요. 동일해요. 그러네요. 네. 저도 들은 게 근데 스페인에서는 이 채취권을 엄격하게 관리한대요. 나라 자체에서. 나는 거북손 이거 사실 오늘 아직 안 먹어본 적이 없는데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귀하다 보니까 더 먹고 싶은 거 있죠. 이게 일단은 뭐 인터넷으로도 쉽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맨날 먹던 거 말고 이렇게 이색적인 해산물을 한번 시켜 먹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이 봄바다가 선물한 이 제철 음식들 얘기하니까 너무 사실 행복했는데요. 네. 이 제철 음식이 제일 싱싱하고 향긋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올 봄은 진짜 이 봄철 제철 음식 먹으면서 좀 풍부하게 풍성하게 봄철을 지내셨으면 좋겠네요. 야생동물에게는 고치기 힘든 질병이 거의 없다고 하죠. 그만큼 이 자연 속에서 자연의 순리대로 살다 보니 건강하다는 얘기인데요. 사람도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 바다와 산이 선물한 이 제철 별미로 올봄 이 자연과 가까워지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신개념 나이스 토크쇼 됐다!